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핏기를 제거한 다음에 후라이팬에 이제 구워줘야 되는데, 요거는 시험용입니다. 직장에서는 오븐에 이렇게 대량으로 구워오지. 구워야지. 왜냐면, 그래야지 일이 이렇게 안 되지, 그지?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색깔을 낼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미르푸아를 볶아줘야 돼. 월계잎, 통후추, 따임, 크루브, 노즈마리 이렇게 좀 넣어주고, 이렇게 계속 볶으면 이렇게 되는데, 이거를 넣고서 계속 끓여주는 거지, 그죠? 그래서 갈색이 날 때까지 끓여주면 되겠죠? 그렇죠? 예.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색이 나지. 반드시 이렇게 치즈크루스 천에다가 떠봐야 됩니다. 그래야 불순물이 없지 맑게 나오겠죠? 그렇게 해서 식혀가지고 이걸 이제 두고두고 사용하는 거예요.